족발이네. 요리네, 요리. 와, 요리 아닌가? 아니 근데 이거는 야식 이거는 시켜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소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스에 위장갑 뿌리고 소스에 위장갑 뿌리고 어? 정나라씨요? 아 나라씨요! 이거 다 뿌려요? 네, 위에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이 해야 돼요. 아이고 이 정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거는 마스타드 소스 아니에요? 마스터드 소스요. 이거 같이 섞어 먹는 거예요? 간장이랑 간장을 섞어야 되나 봐. 아, 이걸 좀 섞어서 이게 섞어서 해볼게요.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나라 씨, 여기 좀 아직 먹어보긴 전이지만 이거 뭐 맛이야 저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족발 냉채예요? 네, 먹다 남은 족발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하니까 예전에 오향장육을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근데 그 위에 이제 겨자 소스 뿌린 이런 야채랑 같이 먹었는데 사실 야채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겨자 소스도 간단하고 그래서. 그냥 저 위에 얹어 먹으면 맛있어. 사실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 음식의 이름이 오향장난한가요 혹시? 어떻게? 아니죠. 오향장난한. 걸렸다. 제가 겨자 너무 좋아해요. 겨자가 안 풀려가지고. 아, 무슨 걸 먹었네. 아우. 어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예, 이거 족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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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게 내가 잘 못 풀어가지고 족발나라. 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섞고 들어가야 되는 거 원래. 아, 원래는 겨자에 겨자랑 섞어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떡하지? 아우, 맛있네. 죄송해요. 그러면 이 소스가 어머니가 알려준 비법인 거예요? 네네. 간장? 아, 맛있겠다. 평소에 이렇게 겨자 받으면 참 맛있어요? 사실 근데 장나라 씨도 뭐 중국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한국 음식을 이렇게 뭐 먹을 수도 있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절대 먹을 수 없는 거는 되도록이면 사과예요. 어떤 음식이 제일 먹고 싶었어? 순대요. 순대. 근데 순대를 이렇게 요즘에는 진공 팩으로 팔아요. 네. 그럼 그거 갖고 들어가요? 네. 따먹고 볶아먹고 막. 진짜? 순대 볶음. 순대 볶음. 순대 좋아. 거기에다가 그 비빔 그 라면 소스 있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불에다가 살살살 구워 먹잖아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 아, 불에다 구워 먹으면? 네. 최고다. 네. 네. 그거 갖고 오지. 아, 그거 맛있어. 나라 씨 한번 시작을 해줄까요? 출발! 자, 그래도 저 진짜 다행은 우리 저 재영 씨가 안 올라오셨어요. 아, 네. 나 사실 재영 씨 조심했어요. 안쓰러워서. 왜냐면 저 궁금한 마음에. 자, 이건 뭡니까? 야채요. 채소. 아, 이게 또 야채예요? 네, 저는 야채. 깻잎을 엄청 좋아해요. 아, 깻잎을 많이 넣으면은 각종 채썬. 얼음물을 부어요? 네, 이게 좀 시원하게. 오라. 채소가 좀 살아나겠다. 요즘 식감이. 그렇지. 옆에도 보니까 새색시 같아요. 된장인가요? 아, 이건 흑설탕이에요. 아~ 네. 흑설탕? 많이 넣네요, 흑설탕은. 흑설탕 괜찮아. 아우, 식초 냄새가 식초? 심하네요. 그래서 꿀. 오, 꽤 들어가네요. 겨자 여기다 같이. 아, 아까 매운 거. 그래. 그래도 좀 복잡하죠? 시켜먹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지금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지금 시켰으면 선생님 집 앞에 거의 오시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소금이야. 아, 약간 소금. 어, 다 됐다. 아, 간단하다. 끝났네. 괜찮아요? 어, 약간 오늘 괜찮아요? 괜찮아요. 숟가락을 버리고요. 이제 이거를 집에서 이렇게 좀 요리 좀 하세요. 이건 더 영혼 없다. 진짜 저야 그렇다지만 그 국민 MC라는 양반이 예. 하세요 이렇게 좀. 어떻게 집에서 좀 요리 좀 하세요? 레시피 보면은 웬만큼은 해요. 여기 아 근데 제가 물 들어가는 걸 못해요. 물? 라면이랑 밥. 아, 물 조절해. 아, 라면은 정말 쉬운데 저 라면 잘 끓이거든요. 저는 제가 끓이면 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넣고 아 이거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보면은 양배추 아니에요? 그럼 라치겠어요. 야 근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간단하네요. 예, 안 어려워요. 제가 지금 야 완성됐습니다. 아까랑 맛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께 훨씬 맛있어요. 그죠? 맛이 있어요. 하나씩 먹어볼까요? 나라가 만들고 테프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도 손으로 이렇게 묻혀준 게 맛있지. 맛있죠? 달콤하다. 아까랑 다르네요. 그래요? 아까랑 달래.
어떡하지? 아까 제가 저 겨자를 넣는지 모르고 네. 지금은 되게 달짝지근하면서 아, 그래요? 네. 짜지도 않고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어, 너무 달지도 않고 괜찮아요? 네. 적당해요 야채를 많이 드세요 이게 깻잎이 많이 들어가면 진짜 맛있겠다 나라 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본인 만든 거 한번 먹어도 돼요? 그럼요 예, 다 끝났습니다 젓가락으로 야채를 누나 배가 엄청 맛있어 야채 필요 없어 원정 씨 어때요 맛이요? 맛있어요 네. 현희 씨는요? 맛있는데 먹던 맛 같은데도 네. 뭔가 고향장 그 중국의 느낌이 확 대륙의 느낌이 나요 소스가 아, 이게 진짜 좀 있네요 대형 씨 어때요? 진짜 흔한 맛이긴 한데 만들기 되게 쉽게 만들어서 아, 그러니까 나 이렇게 간단히 네. 몰랐어요 집에서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쉽게 수박은 그냥 썰어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강민선 씨 어때요? 남자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거 썰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마트에 이렇게 썰어놓은 걸 팔아요 야채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소스가 정말 이렇게 간단한지 몰랐습니다 어, 네. 자 그러면 일단 저 나라 씨 한번 저희가 족발나라 채소공주 저는 죄송한데 나라를 좀 영어로 하시면 독발레이션이 더 이상해. 독발레이션이 더 이상해. 독발하라 채소공주. 제목을. 나라 족발. 나라 족발 채소공주. 나라 족발. 나라 족발. 들어오네. 아 우리가 좀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나라 족발. 메뉴에 등극해도 좋을 것 같다면 주걱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맞아요.